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비가 올 것 같이 추적추적하더니 오늘은 정말 해가 쨍쨍하고 맑던데 여러분들 야외 활동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정말 PD님들이 정말 많이 애를 써주셨어요. 바로 틀림 그림 찾기를 해볼 텐데요. 틀림 그림 찾기를 방송 중에 하는 건 채널K가 최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다 나중에 다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걸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우리 같이 파이팅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틀림 그림 찾기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네, 지금 간첩님 그리고 짤랑존자님, 네, K 그리고 돌꽁이님 별걸 다 한다고. 네, 정말 저희 새로운 거 맨날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간첩님 2차 전지는 지금 시작입니다. 우리 돌공이님, 네,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신 이 두 그림 중에 여기서 두 그림이 다른 점은 다섯 개가 있어요. 이 다섯 개, 이거 좀 난이도가 쉽죠? 안 쉬운가요? 우리 돌공이님이 어렵다고 하시고, 네, 삼천시대님 우상단. 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효재님, 네, 사람, 네, 얼굴이 다릅니다. 제 얼굴이 있죠? 네, 이거, 다른 거 하나 맞으셨고요. 네, 3, 서아하님, 그리고 KBC님, 네, 숫자 3 다르죠? 네, 3하고 2 서로 다릅니다. 두 개 맞춰주셨고요. 네, 우리 캉단테님, 달러 숫자, 네, 다릅니다. 달러 숫자 보면 밑에 하단, 채널 K, 그리고 2달러스로 되어 있죠? 네, 다른 거 맞춰주셨어요. 굉장히 빨리 잘 맞춰주셨고요. 네, 서아하님, 하유나, 네, 맞습니다. 저 다르죠? 네, 그리고 이효재님 또 초록색, 네, 초록색 저 K 부분하고 밑에 있는 저 마크, 네, 다릅니다. 네, 맞아요. 우리 돌꽁이님이 뭐 전부 다 다르다고 하시는데, 네, 전부 다 다르지는 않을 텐데요. 네, 우리 필명님 좌측 3단 숫자, 네, 맞았습니다. 네, 잘해주셨고, 좌 K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좌 K 다 전부 맞아주셨습니다. 네, 돌꽁이님이 또 같은 거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는데, 같은 거 찾는 것보다 다른 거 찾는 게 그게 조금 더 쉽겠죠? 네, 지금 안 나온 부분이 있나요? 안 나온 부분이 없이 여러분들 다섯 개 전부 다 맞춰주셨네요. 우리 주만지님도 마크 뒤 영어 2가 굵고 가늘다. 아,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맞춰주셨어요. 저희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지금 보니까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것도 맞았고요. 네, 밑에 영문, 네, 다른 거 맞아요. 우리 플러스 플러스님, 밑에 영문 달라요. 네, 잘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네, 2달러 니콜라스 케이크님도 잘해주셨고요. 이번 문제가 조금 쉬웠을 수 있어요. 근데 뒤에 문제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뒤에 문제 한번 다섯 개 틀린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뒤에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조금 더 스피드업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의 졸업사진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졸업할 때 당시 찍은 사진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여기 다른 점 다섯 개가 있어요. 우리 꿈의 대화님 모자, 네, 바로 학사모 다르죠. 우리 머스마님 부츠, 네, 맞습니다. 장화, 네, 가자가자가자님 역시 장화 맞고요. 우리 M러브K님 꽃 리본 다른 거 맞고요. 지금 굉장히 빨리 잘 올라오고 계세요. 네, 우리 멸치난다님은 그 와중에 또 스타킹이라고 또 재미있게 글을 올려주시네요. 네, 장화고요. 네, 짤랑존자님, 네, 연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머스마님, 네, 강아지, 강아지가 있나요? 강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강아지는 아니에요. 네, 우리 필명님 조금 난이도 어려운 틀림 맞춰주셨어요. 지금 좌측에 있는 부분 보면, 네, 뒤에 파킹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게 달라요. 지금 그거 맞춰주셨고, 우리 지금 머스마님 가방끈이라고, 가방끈은 저는 잘 찾은 부분은 아닌데, 가방끈은 아닐 거예요. 제가 가방을 안 메고 있었거든요. 우리 영희마 친구님 사람이 다른 거 아니냐? 아니에요. 둘 다 저예요. 둘 다 하윤합니다. 네. 그리고 푸싱님, 풀밭에 강아지인가 고양, 네, 맞아요. 저거 강아지 아니고요. 스프링쿨러입니다, 여러분. 스프링쿨러 맞춰주셨고, 우리 우하단 잔디 굉장히 잘 맞춰주고 계시네요. 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가을풍경님, 좌측 나무. 네, 좌측 나무는 아닌데, 네, 나무에 있는 부분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정답이 동그라미로 쳐져 있죠? 네, 우리 짤랑존자님 맞습니다. 스프링클클클. 네, 스프링클러 맞고요. 우리 경중님 잔디역 전부 다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머스마님이 좀 더 정확하게 잔디 위에 분홍색 끈. 저 분홍색 끈은 꽃다발에 있는 끈이에요, 여러분. 네, 지금 다섯 개 다 나온 거 맞나요? 네, 다섯 개 다 나온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잘 맞춰주셨네요. 우리 플러스 플러스님도 뒤에 꽃 배경이라고 해주셨네요. 네, 지금 우리 전부 다 맞춰주셨어요. 네, 지금, 네, 우리 왕 회장님이 얼굴이 틀리다고 하시는데 저 사진이 사실 잘 나온 사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정말 다 잘 맞춰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사진 조금 늘려져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네, 틀린 그림 찾기 두 문제 모두 다 정말 잘 맞춰주셨어요. 예전부터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문제 내는 것마다 다 너무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더 난이도 높은 문제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머리 식혔으니까 우리 다시 또 채널 K 열심히 보면서 투자의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